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명수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내지 정부 일개 부처급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들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재판장이 얼마 전 이례적으로 유죄 심증을 밝히는 중간 재판 결과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선고는 연기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법원 내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과 관련해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신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네.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가장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킹크랩 시연,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했는데 봤다는 것이고, 또 2016년 11월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말하자면은 드루킹으로부터 이렇게 보고도 받았다. 검찰 수사의 경우는 중간 수사라든가 그런 발표가 과거에는 있었는지 지금 그것도 폐지가 됐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중간 어떤 재판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재판장의 심증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매우 이례적 아닙니까? 지금은 아마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심증 개시라고 그래요. 아, 심증 그렇군요. 개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한 나의 의견, 이걸 밝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재판의 결론, 그냥 김경수를 징역 얼마에 처한다 이런 걸 밝혀질 수는 없고요. 아무리 중간이더라도 지금 이 사건에서는 지금 우리 고 교수님께서 유죄 심증을 밝혔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쪽 아니 재판장도 이게 지금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김경수에 대한 게. 그러니까 아까 킹크랩 그 시연을 받느냐가 1단계고 봤으면 그게 이 선거 여론 조작에 이 김경수와 공모했느냐, 가담했느냐, 본 것만으로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 재판부 입장 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그걸 봤다고 해서 이 드루킹으로 하여금 이 여론 조작에 네가 직접 나서가지고 문 대통령을 유리하게 해줘라. 이거냐, 아니냐, 이건 아직 결론 안 냈다는 거예요. 공정 점검 그러면은, 여부를 결론 안 냈다고는 이 얘기죠. 재판에 앞으로 이 진행 방향을 이제 받느냐, 맞냐 가지고 더 이상 다투지 마라 이거죠. 특히나 김경수 측 변호인에 대해서 이게 재판이 그렇지 않아도 아주 큰 재판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록도 두꺼울 거고. 그런데 김경수 측에서 계속적으로 안 봤다는 증거를 대겠다 하면서 그 시간에 알리바이를 주장한다든가, 김경수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아니면 저기 어디죠? 그게 파주. 부동산이 거기 가서도 뭐, 누름나무 철판상가 거기에 그. 뭐 있었던 시간이 시험 볼 시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고 하면 이게 재판이 무지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일단 차문호 부장입니다. 본 거는 맞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이제, 뭐 검찰은 뭐별 필요가 없고,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들은 더 이상 입증 같은 거 신청하지 마라, 증인이나. 그걸로 이제 된 거고. 그런데 그날 하면서 이 김경수 지사가 그걸 본 거는 맞는데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 드루킹에게 이 여론조작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러면 그게 이제 법률용으로 공모죠. 공모. 그 관계는 지금 불분명하다 이거죠. 그거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 3월 3일인가요? 그쪽으로 그날이 선고기일인지 변론기일, 저는 변론기일로 들었는데, 다시 변론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근데, 차문호 부장하고 그 다른
판사는 이번에 인사이동 대상입니다. 인사이동이 아니고 사무분담이 바뀔 거예요. 예. 고등법원 부장으로 오면은 그 다른 법원으로 가는 거 없어요. 잘 거의 없어요. 그냥 서울 고등법원 내에서 형사부장 했으면 다음에 민사부장, 형사부장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욕먹고. 예. 그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형사부장 2년 정도 하고 나면 바꿔줘야 돼요. 너무 지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심 판사가 김민기 부장 판사라고 지방부장인데, 예. 이 양반은 그대로 있대요. 근데 김민기 부장이 제가 뭐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예. 지금 재판장과 주심 판사 간에 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차문호 부장 자체가 이런 공모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가졌다. 하나.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차문호 부장하고 이 김민기 주심 판사하고 서로 의견이 틀린다. 예.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도 그 형사부장 할 때 배석 판사하고 의견이 틀린 적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무죄, 유죄에 관해서. 형에 대해서는 별로 그 양형, 유죄가 됐다. 이 사람을 징역 얼마 취할 것이냐, 집행유예 해줄 것이냐. 이거는 부장하고 주심 간의 의견 대립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의 주심의 의견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 주심이 기록을 주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변론 기일까지 공판 기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변론 기일 그러기도 하는데 형사에서는 공판 기일, 민사는 변론 기일인데 이렇게 한 달 이상 늦춰진 거 이거는 유무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라면 차문호 부장의 그 어떤 그 아직 그 공모 여부에 대한 심증이 그 형성 안 됐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경우를 전제로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모르지만 이 주심 판사하고 차문호 부장 간에 이 공모 여부에 관한 이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나오는 얘기들이 예. 지금 사법부가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주요 보직들을 차지하면서 김명수 사법부가 말하자면은 권력의 뭐랄까 뭐 하수인은 아니지만 권력의 영향을 너무 받는다. 뭐 동조를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김경수 사건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이지만 정권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정통성하고 직결되는 사안 아닙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위상을 결정짓는 예.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장은 심증은 다 굳혔는데 이 좌파 진보 성향의 김민기 부장판사가 계속 제동을 걸기 때문에 결국 선고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이나 연기한 거 아닌가 하나하나 오고 또 하나는 김경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총선 전에 내려지면은 그것이 유죄든 무죄든 간에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죄면은 봐라. 나쁜 놈들이 다 할 거고 무죄면은 이거 권력에 영향받아갖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탄간에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총선 이후로 일부러 뭐 재판부가 뭐 스스로 결정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일이란 게 뭐 마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항상 판단하는 게 정황을 이 사건이 흘러간 거라든가 모든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 그 차문호 부장이 연기한 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차문호 부장의 어떤 심정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법관을 지낸 사람 추측하건대는 킹크랩 그 시연을 봤다 그러면요 공모는 일단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히려 김경수 지사 측에서 보긴 봤지만 공모가 아니다라고 반증을 내세워야 되는 사건이에요. 봤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킹크랩을 왜 보겠습니까? 아, 그거 여론조작하고 가서 거기 가서 그걸 가서 왜 보냐고. 그 바쁜 사람이 느티나무인가 뭐 느름나무인가 가가지고 차 파주까지 그러니까요. 그 먼 길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리 제한도 있었고 그 드루킹이 오사카인가 뭐 나고야인가 총영사 자리 이야기 있었고요. 공모라는 게 없었으면은 그런 걸 요구한다는 자체가 공갈범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보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그 뭐 한다고 자기도 뭔가 김경수 지사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 요구하지
제가 지금 가서 오사카 총영사 달라 그래 볼까요? 김경수 지사한테. 그런 분은 미친 놈이라 그러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 차문호 부장도 재판 뭐 20년 이제 30년 한 사람이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공모 관계까지 추정할 거예요, 아마. 그건 변호사도 알고 검사도 알아요. 그러면 지금 김경수 지사 측으로서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몇몇 언론에서 시험 봤다는 것 자체로 지금 김경수 측에서 아주 지금 큰일 났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어, 신문 기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김민기 주심은 어떤 증거에 대해서 있죠. 예. 이 공모했냐 여부는 사실은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으면은 주의 정황 증거로밖에 판단 못 해요.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마음인데. 예, 예. 마음을 어떻게 꺼내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판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은. 예, 예. 그래서 김민기 이 주심은 차문호 부장한테, 부장님,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그, 저기, 검사가 모든 입증 책임 있고 형사사건은 공모에 대한. 예. 그리고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 지금 지방법원 부장판사인데 김민기 부장이 거기도 법조 경력이 한 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지방법원 부장하고 배석은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배석은 어제 아래 바로 판사된 사람이고 부장은 한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합의할 때 저도 거의 제가 승리했습니다. 승리라기 아니라. 그러면 배석들은 뭐 부장 네. 판사가 근데 벌써. 고등법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차문호 부장이 자기 심증이 어떻든 간에 이 배석이 이렇게 말하면 있죠. 결론 못 냅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1심에서 유죄된 걸 배임죄인데 올라온 걸 무죄로 하는데 주심하고 계속 그래도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무리 예. 뭐 배석이 나이 차이도 나고 그 연조가 어리다 그래도 그래서 그것도 선고를 두 번이나 세 번 연기했어요. 아. 주심은 유죄라 그러고 저는 무죄를 하도 좋아하는 사람이 무죄라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죄로 났는데 그 배석이 재밌는 게 자기도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사건이 대부분에 상고됐거든요. 끝까지 추적해 봤는데 결국 이제 유죄로 이제 무죄로 제가 주장한 대로 확정됐거든요. 나중에 전화 왔더라니까요. 아, 부장님 그건 무죄로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 그 정도인데 이 고등법원 같으면요. 차문호 부장이 야 이거 유죄해 못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 그 이렇게 되면 3월달로 됐잖아요. 거기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모 여부는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 정황 증거로밖에 판단 못하고 예. 이게 3월 내에 선고한 날 가능성이 많아요. 딱 그게 한번 연기됨으로써. 근데 또 되게 뭐 지금 2월 달에 인사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3월 3일로 된 거예요. 예. 이게 차문호 부장이 옮기지 않으면 이 지금 1월 지난 그 이번 주에 재판했죠. 예, 그렇죠. 그랬으면 2월 한 중간에 또 기일 넣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변호사 하면서도 그렇고 판사 하면서 그렇고 1월 달에 기일 정하는 거 보면 아, 이 판사가 옮기는구나 안 옮긴 네. 알아요. 네. 2월 달에 기일을 정하면 안 옮긴다. 네. 3월 내지 4월로 넘어가 버리면 옮긴다. 재판부가 바뀐다. 그래 하는데 그래서 3월 달에 재판장이 새로 오면요 완전히 주심이 이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의혹이 나오는 게 이 네. 독배란 말이에요. 김경수 저 법정 구속은 성창호 판사 있지 않습니까? 아유, 얼마 전에 구형도 실형 구형 받았더라고요. 여 변호사님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시던데. 저 지나다니까요. 이분이 너무 참담하다 예, 그런 예. 얘기를 했고 본인이 김경수 지사 그 1심에서 법정 구속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한 6개월 있다가 뭐 검사가 수사 오라고 하더니 그냥 예. 기소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문호 부장 판사도. 아니 이거 독배 아니냐? 그렇죠, 독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김민기 주심 판사가 옮기지 않는다면은 이분의 결정대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권의 친문 성향의 이 판사라고 한다면은 김경수 무죄 판결로 갈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 성창호 부장이 예. 그 김기춘하고.
조윤선 영장 발부했을 겁니다, 아마. 어, 그리고 영웅이라고 그래, 영웅이라 그랬는데 하루아침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는데. 네. 아, 김경수의 지사에 대해서 성창호 부장이 집행유예 정도 했어도 좀 많이 욕먹었지만 기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구속을 해버리니까 이 차문호 부장판사도 겁이 나죠. 아니 그리고 차문호 부장이 처음에 김경수 지사에 좀 불리한 말을 재판 시작 전에 그때 차문호 부장 욕하는 거 많이 올라왔어요 인터넷 댓글에. 근데 그걸 차문호 부장이 모르겠습니까? 아, 그럼 말죠. 근데 이번에 만일 유죄를 해가지고 뭐 집행유예를 하든 집행유예해도 김경수 지사는 실형 못지않은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권주자 뭐 이런 거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차문호 부장으로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봐요. 참 울고 싶은데 뺨 들인다고 주심이 이렇게 어? 김민기 부장이 이러니까 아이고 막 잘됐다. 나도 이거 결론 내기가 사실 끄끄러웠는데 네. 네, 3월 3일 딱 하고 그 다음 김민기 부장 다음 재판장 오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추미애 장관 장관 되면 두세 달 동안 사건 파가도 정신없을 건데 그랬잖아요. 법원은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겠죠. 또 예. 뭐 하,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더군요. 기록이 뭐 그걸 어떻게 다 보는지 몇만 페이지예요. 네, 그걸 어떻게 다 보냐 이 말. 그리고 국민들 관심이 없으면 조금 소홀히 봐도 되겠지만 국민들이 눈을 그리고 친문 반문 모두 예. 눈을 부릅뜨고 보는데 함부로 그 못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차문호 부장으로서는 아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지금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김민기 주심 판사의 손에 맡긴 꼴이 돼버렸죠.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지금 법원이 너무 친문 성향으로 흘러간다는 뭐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18명의 아주 아마 법원에서는 최고 예, 예, 예. 엘리트 판사들인 모양이에요. 그런 아주 정통 판사들이 있어야 국민의 권리 인권도 제대로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도 제대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지금 되게 원래 우리 여 변호사님도 대법원 행정처에 좀 아니요 재판연구관 했죠. 재판연구관 그러니까 예. 재판연구관 행정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최고 엘리트 예, 예. 판사들이라면서요. 그중에서는 예, 예.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예. 아, 저 사람 제대로 아는구나. 우리도 또 기자 새로 와서 보면은 딱 보면 한, 알아요. 한 20년 근무하면은 예. 그 평이 다 나고 어떤 사람이 다 합니다. 근데 그 한 18명이 대거 이렇게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많아야 뭐 몇 명 정도인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양승태 대법원 때 원장 때 잘 나가던 말하자면 인정을 받은 능력을 인정받은 판사들은 완전히 왕따 돼가지고 뭐 밥줘 그런데도 밥 먹으러 가는데도 안 끼워주고, 안 끼워주고. 뭐 하면은 그 인터넷에다가 무슨 양승태 따까리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이거 완전히 사법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 사법의 신뢰도 무너졌다. 네. 희망이 없다. 그래갖고 사표를 내가지고 법원 내에서도 걱정이 많은 모양이 더라고요. 제가요, 그 예전에 MBC 방송 그 100분 토론인가요? 예. 거기서 이 사법농단 100분 토론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법농단 재판은 기소되고 수사받는 순간에 사법부는 무너졌다, 이미. 네. 왜냐하면 사법부란 게 있죠. 총칼을 가진 부서가 아닙니다. 검찰하고 또 다른 검찰은 수사권이라도 있고 예. 수갑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원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와 거기에 바탕한 권위를 가지고 하는 데지 축구 심판이 무슨 총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사람 공정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구 심판에 하고 그 사람이 부는 반칙 호각 소리에는 승복하는 거지 예. 이 법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원에 대해서 이거는 법원은 지 심판이 판사가 지가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외부 힘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바로 사법농단 재판이고 기소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법부는 설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관 인사철에 예전에 사표 많이 낸 건 맞아요. 예. 그때는 이제 사표 내는 경제적 동기로 예. 내가 이제 그 가족이 아프거나 난 부모님 부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 교육 문제 이런 걸로 사표 내고 예. 변호사 개업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징은 소위 엘리트 판사들. 예. 그러니까 우리 법원 내에서 전도가 유망하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법관이라 그러면 전부 뛰어나고 대체로 뛰어나요. 대체로 뛰어나지만 예. 그중에서 아니면 탁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든가 우선 사법시험에 뛰어나야 사법시험 되고 사법시험 되더라도 또 연수원 졸업할 때 성적이 돼야지. 예. 그런데 우리가 법관하면 법관 중에 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법관들끼리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옛날에 뭐 우리 경북고 나오셨지만 인류고등학교에도 다 석자가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우린 농담만 해드릴까요? 대법관들끼리도 예. 대법관 중에 대법관한 분이 있어요. 이제 정치를 떠났으니까 이회창 대법관 같은 경우에 예. 대법관들이 모르면 그한테 물으러 가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정도로 뛰어난 대법관이었다 이런 거 있는데 이번에 사표낸 사람들이 이게 예전하고 다른 게 아주 뛰어난 법관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왜 사표냈냐를 보면 경제적 동기도 아니고 지금 이런 사법부 체제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신문을 네. 보니까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중에는 제가 잘 아는 법원장도 한 명, 그 다음 고등부장 한 두세 네. 명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전부 뛰어난 친구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아깝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라 했지만 보통 사표 내고 나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이 아깝다 왜 사표 냈냐 묻는 게 그거 하나하나 답하는 게 한 사람만 물으면 답할 수 있는데 또 로펌에서도 그렇죠. 연락 올까 아닙니까? 영입 어떠시냐 그 정도 뛰어나면요 영입 논쟁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전화가 많이 돼 끊었는데 예. 못 들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그 평소에 같이 근무해도 봤던 그런 거는 참 아까운 사람이다. 저는 네. 성창호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참 아까운 사람이다. 네. 아마 그 양반도 이번에 기소가 안 되고 재판 아니면 지금은 사표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기소 중에는. 그래서 한 거죠. 사표 냈을 거예요. 그리 뛰어난 사람도. 그래서 아까 그 검찰에 뭐 이석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랬지만은 법원에는 묻지는 않지만은 네. 법원에 그 저기 인사 담당관실 예. 그 인사 카드에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이제 보수로 적혀 있겠죠. 있었겠죠. 안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행정처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저는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계속 좋은 자리만 가고 해가지고 어떤 그 보통 판사들의 어떤 마음에 패배감을 주는 그런 인사도 물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행정처 가는데 저도 알거든요. 꼭 무조건 100% 뛰어난 사람만이 아니고 아닌 사람 같은 사람도 그중에 한 1% 정도 한두 명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행정처 판사들에 대해서 밥조라고 이제 보통 그 가면은 이제 같이 밥 먹는 왜냐 혼자 밥 먹는 거 쓸쓸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일반 회사 같은 데는 뭐 비즈니스 관계 하는 네. 사람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먹지만 판사들은 다 혼자 일을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래 따돌려 가지고 그 식사도 저 혼자 해야 되고 이러면 이거는 법원에 있기가 싫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행정처 출신이면 당연히 나중에 고등부장, 법원장 나가 당연하게 돼 있고 이제 더 잘 된 사람 대법관까지 되는데 지금 이번에 대법관 그 추천 누구 된지 아시죠? 예. 노태강 전 예. 문체부 차관 동생 차관이죠. 동생이죠. 예.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실력 뛰어나고 한데 그분이 조금 이제 법원에서는 소수파예요. 예. 한양대학교 나오고 사람 인품은 되게 훌륭한데 그렇지만 형이 노태강 이러니까 혹시나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예. 제가 볼 땐 그분은 그럴 만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실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이 엘리트 판사들이 어느 날 그건 국민들의 손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인권을 보호해 주는데 가장 그러니까 기동 역할을 할 분들이 예.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법정에 재판 가보면요. 진짜 황당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제가 그 뭐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분이 어떻게 판사지. 예. 그리고 판사들이 요새는 보면요. 본인을 판사라 생각한 것보다도 일반 회사원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그래가지고 뭐... 옛날엔 고등부장을 이제 지방부장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시켰잖아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원화 돼버렸습니다. 그건 나는 고등부장 될 것도 아니고 돼봤자 일만 많지. 그러니까 지방판사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러니까 일을 갖다가 아니 일부를 말하면 일부 판사가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일반 국민들이 자기 진짜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근데 이번에 이 18분의 판사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확실해지지 않겠냐. 결국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지금 손실이다. 그 18분 한 본인한테 손실이지만은 더 큰 손실은 국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아까운 분들이 나가는 경우 정말 많은 국민들 또 법조계 내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이번에 민주당으로 네. 공천 받겠다고 정치하겠다고 이렇게 우르르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법복 정치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특히 이분들이 그동안 법원에 있으면서 판사로 있으면서 사법농단 사건이다 뭐 이런 거 정법 유착이다 해갖고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쏙 총선 되니까 금배지를 달로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상 법복만 입고 있을 때 정치적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정치권과 내통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중에 특히 이탄희 판사라고 예, 그 행정처 예. 무슨 심의관으로 예. 됐다가 우리법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대법원에서 그때 궤도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안 했죠. 결국 안 했는데 그 외에 뭐 인천지법인가요? 뭐 부장판사인가요? 그 최기상 하고 이수진인가요? 이수진 예. 최기상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한참 할 때 전국 법관회 의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간단히 생각합시다. 그 판사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한 몇 년 하면서 예, 어떤 정치 예. 민변도 가입할 수 있고 다음 정치에 관여할 수도 있고 저같이 뭐 방송에 패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 정치적 신념이 형성돼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건 민간인이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선택의 예. 자유가 있고 민간인인데. 그런데 법복을 벗자마자 갔다는 거. 예. 아, 난 더불어민주당 성향이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한테 이때까지 재판 받았던 분들이, 아, 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물론 그분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주장하겠지만은,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그랬잖아요. 판사는 한쪽 보고 웃어도 안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정해. 그러니까 예. 재판이라는 건 있죠. 결과도 공정해야지만은,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재판관의 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신뢰에서 재판관의 권위가 오는 거거든요. 예. 그 권위를 세우려면은 자기가 내가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한다 주장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태도, 행동, 그다음 법관이 퇴근 후에 집에 가서의 자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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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공정하도록 국민 눈에 비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 난 평소에 법원 내에서 제가 지금 뭐 유력한 정치인 출신 장관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 이름을 안 바꿀게요. 그분이 현직 때 드러내놓고 이야기했어요. 난 누구 지지한다고.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요 법관이라고 하기가 정치 이제 그게 우리 이번에 그 같은 우리법 연구원과 출신이 썼죠. 예.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했대. 이현진 인천지법 판사하더구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저는 우리 후배들이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처신이다. 금배지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그렇게 저는 법관도 금배지 못지않게 참 훌륭한 직업이고 더 훌륭하고 더 존경받는 네. 자리죠.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변호사를 좀 하면서 세상 물정도 알고 아마 그분들은 있죠. 우리 법관들이 많이 욕먹는 게 뭡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바로 연수원 졸업에 성적 좋아가지고 판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전혀 세상 물정과 동떨어진 판결한다는데 이런 분이 정치하면요 세상 물정을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냥 꽃가마 태워가지고 정치판에 돌아가지고 지금 아마 세 분 다 공천 받을 거예요. 공천 약속 있었을 때 가겠죠. 뭐. 아,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험하게 예. 뭐 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 이분들이 정치인 국회의원 돼보십시오. 또 똑같은 세상 물정 모르고 당에서 시킨 대로 오히려 뭐 율사로서 뭐 그 잘할 겁니다. 제일 앞장서죠. 이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법관 출신하고 정치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자.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조 선배로서 좀 안타깝다. 정치하려고 했으면 제가 해야죠.
저 그렇죠. 뭐 맨날 10년 되고 정치 패널 예, 역할을 다 뭐 하시면서 패널까지는 뭐 법조 관련 얘기를 주로 하시지만 예, 그래도 예, 정치 분야에 관한은 지금 어떤 패널이 우리 여 변호사보다 나은 법조인 중에서는 그러겠죠. 뭐 그런데 그래서 조금 좀 자제했었으면 본래 자제해야지 빚이 나는 겁니다. 아, 권력도 그럼, 자제해야지 빚이 나고. 아,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을 그렇게 적폐로 몰아갖고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사법 권위를 지켜야 한다, 뭐 법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부터 정치권으로 간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 변호사님도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법과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명수 사법부가 정말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부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